네, 소개 데이터는 마틴 HD 28 어쿠스틱 기타 모델이었습니다. 이 친구는 메이드 인 US 제품이고요. 꿈의 기타 마틴 유저라면 한 대쯤 반드시 한번 쳐봐야 될 그런 기타가 되겠죠. 그러면서 보자. 이게 지금 마틴 D 시리즈가 D15, 18, 그 다음에 뭐죠? 28, 그 다음에 35, 41, 42, 45 이렇게 나가네. 아무튼 오리지널 라인 중에서는 올솔리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델도 올솔리드 제품이 거의 뭐 한 400만원 언더까지 올라왔는데, 아무튼 미지와 비교하면 이런 사운드와 이 나무 목재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H는 뭐냐, 여기 지금 헤링본 약자죠. HD 28 모델 되겠네요. 또 28도 지금 스탠다드, 그 다음에 뭐 HD 28 레트로, 뭐 또 뭐죠, 어센틱, 뭐 커스텀샵,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, 아무튼 이 친구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델이지만 아주 기본에 충실한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로즈우드 추구판이 들어가는 모델이고, 투피스짜리. 35하고 또 차이는 뭐냐, 35는 또 이게 지금 그 3피스, 이건 투피스,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델이죠. 아무튼 올솔리드 중에서는 뭐 어떤 기타를 갖다 비교해봐도 퀄리티 사운드는 뭐 더 이상 있다고 같습니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테일러보다 마틴이 더 소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에보니 에지판이 들어가고요. 뒷면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투피스 로즈우드 추급판 되어있고 마관인데, 한 20년 가까이 된 기타인데 상태가 좀 메리 퍼펙트 컨디션의 기타가 되겠습니다. 또 프리픽스 플러스 모델이라 이게 지금 그 튜닝기, 마이크, 듀얼소스처럼 마이크, 마그네틱 모두 사용 가능한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앰프, 어쿠스틱 사운드, 통소리 뭐 더 이상의 기타가 없는 아주 꿈의 기타, 최고의 마틴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HD28 마틴 기타였습니다.